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72회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 중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 기반 당원 협업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나는 민주당에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구태적인 이해집산 논의에 민주당 일각에서 원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불필요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을 한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박근혜가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욱 송은장의 문빼브런치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0일 금요일이고요. 아,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광화문역에 경찰들이 많이 깔려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대통령님께서 기념식에 참석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네.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어제 방송에서 그 민주당 점퍼 입으신 게 반응이 괜찮은데요? 아. 오늘도 입으시지 그러셨어요? 네. 제가 가끔 입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조금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네. 조금 좋은 소식 있을 좋은 때. 좋은 소식 있을 때. 네. 아. 좋은 소식 있을 때. 칭찬해줘야 될 때. 예, 네. 그럴 때 점퍼를 입고 네.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는 아, 네. 그렇군요. 그런 기회로.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깔 때는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좋은 소식을 준비해 와도 중간에 또 갑자기 뭔가의 핀트에 또 꽂히시면 또 욱해서 네, 화를 내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네. 되긴 합니다. 어제 그 금요일 새벽에 그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아, 대통령의 소식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워낙에 금요일은 네. 그 매주 목요일마다 그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금요일에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9월 중순부터는 목요일 회의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예 청와대 홈페이지에 브리핑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 그것도 좀 해주시면 나올까요? 안 되나? 아니, 네. 수보회의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께서 참석 안 하셔도 좀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청와대 소식인데 그것도. 그래서 청와대에서 혹시 이걸 보신다면 네,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소식은 뭐 없었지만 한 시간을 알차게 채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 중인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을 어제 청와대에서 접견을 하셨죠. 네, 구리아 네. 사무총장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겁니다. 네, G20 회의하고 유엔 네. 총회. 아, 독일하고 네, 뉴욕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 취임 5개월 동안 정말 많이 만나셨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이번에 오면은 네 번째. 벌써 네 번째 만나는 네. 거고. 예. 네. 그만큼 정말 바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건데요. 네. 구리아 사무총장이 일단 그 어제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그 우리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네. 예, 사람이 먼저다. 예. 그 정책 우선순위가 OECD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너무 흡사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동안 세계 경제가 성장 중심으로 왔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 더 이제 포용성이라든지 네. 사회 정의 실현 같은 우리 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그렇죠. 교정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그런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렇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그 한국 정부의 디지털화 네. 아, 그에 대한 OECD 보고서가 있나 봐요. 이걸 또 번역본을 선물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좀, 아, 좀 마음 아픈 얘기긴 한데, OECD 회원국 국가 중에 최장의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한국과 멕시코다.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 구리아 사무총장이 멕시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자폭. 동병상련. 그러니까요, 네. 네. 구리아 총장도 이제 자기 멕시코, 자기 조국이 그 현실이 네. 참 안 좋다는 거. 네. 그래서 동병상련의 처지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고령화라든지 네. 자살률이라든지 저출산 안 좋은 쪽은 탑랭커예요. 네, 맞아요. 네, 이거 정말 빨리 좀 벗어나는. 맞습니다. 그래서 맨날 OECD 가입국 선진국 타령을 그렇게 그 맨날 GDP 가지고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OECD 국가 평균치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뭐 소득 중심 그 성장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네. 각종 복지 재원 투자를 하고 네, 그렇죠.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치매 국가 보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위한 정책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뭐 그 혈세가 어쩌고 뭐 나라가 뭐 국민들 먹여 살리네 어쩌네. 그러니까요. 복지가 포퓰리즘이네 어쩌네. 이딴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며. 진짜 선진국답게 네, 해야죠. 맞습니다. 네. 사회 정의를 좀 실현하는 경제, 포용성 이런 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신 거고요. 사실 그 하루 전에 우리 성수동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 또 회의를 주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이후에 또 바로 이 경제 관련된 행보를 좀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직전 날에도 그 과로사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를 했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일 제대로 안 하면 행정해석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 네. 그래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그 동시에 그 다음날 어제죠? 네. 어제 그 성수동 가셔가지고 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네. 그제입니다. 네. 네. 벌써 그제입니까? 네. 벌써 그제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분을 또 네. 만나시고 구리아 사무총장을 네. 3일 연속 이게 전부 정책이란 것이 별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네.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일자리부터 해서 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본다면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책을 정말 하나하나 그러니까 소위 그 한국의 진보 뭐 세력 뭐 민주 세력 보면 좀 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막 추상적 같이 하루 아침에 뭔가 네, 맨날 엎어 뒤집어지는 네. 그런 근데 얘기.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꼬박 따박따박 네. 하나씩 챙기시면서 가고 있다는 거. 그걸 네. 제가 조금 이제 큰 스케일 크게 지금 설명을 포장을 그렇게 해드리는 건데 네, 대통령께서는 예 조금만 디테일하게 그쵸 구체적인 정책을 하나씩 챙기시면서 예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하나 좀 한 발짝 예. 한 발짝 해나가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경제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환경 관련한 문제이기도 한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신고리 오리코기에 대한 네.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이라기보단 권고안이 나왔죠. 권고안이 그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59.5% 네. 그리고 건설 재개 반대 의견이 40.5% 네. 좀 큰 차이죠? 많이 큰 차이죠? 네. 거의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맞습니다. 아직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네. 걸로 이해가 되고요. 19% 차이.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런 시민들이 이런 공론 과정에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그 어떤 결정, 정부 정책을 중요한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공론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비록 권고안이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권고안대로 신고리 원전은 건설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그렇죠. 하나의 모범적인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선한 의지, 선한 뜻만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소위 우리 한국 사회 진보 진영이 맨날 좋은 이야기 많이 떠들잖아요. 많이 떠들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전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그렇죠. 조금은 가짜는 우월의식, 선민의식 같은 거 갖고 있는데 네. 이번에 좀 교훈을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뭐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그렇죠. 세상에서 실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원전 반대, 뭐 원전이 어쩌고저쩌고 많이 떠들었지만 여전히 지금 아직 시민들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좋은 교훈으로 삼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길게 보면 이번 과정이나 그 자체가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남기는 게 예, 과정에서 네. 네. 훨씬 많아서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제 의견 의사 의견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네. 굉장히 뭐
예, 기분 나쁘진 않고. 네, 의미 예. 있는, 네.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과정이었죠. 예. 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사실 뭐 우리 이제 시민단체나 혹은 환경단체나 또 뭐 개인적으로 또 뭐 저 같은 경우 워낙에 사실 반대이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단 결과가 나왔으니까 또 민주주의는 당연히 승복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네 뭐 괜히 또 이거 가지고 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일단은 승복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니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네. 또 약을 하나 또 치자면 네. 환경단체라든지 그렇죠? 녹색당 네. 뭐 같은 네. 이런 탈원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그런 쪽에서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또 대통령님을 욕을 하는 비판을 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 가능성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민주주의를 떠들긴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 진보의 특성이 뭐냐면 독재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진보를 자칭하는 사람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민주주의자였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렇죠, 거예요. 네. 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그렇죠. 가지고 옳은 걸 해야지 막 이렇게. 네. 옳은 일을 밀어붙여야지 왜 안 밀어붙이냐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은 거 좋아하고 네. 예? 한겨레 오마이뉴스는요 차베스 엄청 띄워주고 그랬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미리 제가 약을 칩니다. 네. 그 한국 진보들은 이번에 정신 좀 차리고 혹시라도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 그리고 정부,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걸 조금이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네. 그건 조금이라도 있죠. 해도, 그건 반민주주의자로 제가 아주 씹어버릴 거예요. 네, 가능성이 네. 있죠. 뭐 이제 와서, 저 아까 그 제가 이거 발표하는 그 동영상이 KTV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출근하면서 오는 길에 그걸 봤는데, 아, 이게 다 간단한 얘기를 너무 길게 얘기해갖고 일단 답답해 죽는 줄 알긴 했는데 채팅창을 보니까 또 그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시민단체, 그러니까 시민대표들이 471명이었어요. 471명의 시민대표가 지들이 뭔데, 지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왜 그 사람들 말을 듣냐? 좀 이런 또 이상한 논리들도 있는데 네,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배당하는 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하여간 결론이 이렇게 났다 하니까요. 우리는 이제 승복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갈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 우리 민주당 당원 지도죠. 그 네. 당원이 협업 지도라고 하는데 나는 민주당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컴퓨터로만 볼 수 있었는데 모바일용 앱이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네 근데 안타깝지만 아직 아이폰은 안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 네, 가시면은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운받고, 저게 위치 기반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각자의 위치가 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지도에서 네, 맞아요. 민주당 당원들 지도가 쫙 일제히 뜨는 거죠. 네. 네. 아이콘이, 민주당 아이콘이 팍팍팍 뜹니다. 네. 네 뭐 전국에 다 뜨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저걸 어제 그 우리 뉴비씨 개건 기자인 하승주 기자가 페이스북에다가 저거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관련하면서 저거를 소개하면서 이제 좋은 글을 올렸었는데, 네, 너무 글이 좋던데 다 길어서 소개는 네,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마침 하승주 기자하고 네. 어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하다가 네. 그냥, 야, 녹음하러 와라 해가지고 일요일 날 네.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이거 이런 내용과 예,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아, 나는 민주당이다. 마침 또 그 일요일 날 부산에서 첫 행사를 갔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민주당이다. 네,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 건데. 예,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일요일 날 녹음하기로 했고 네. 저도 사실 지금 하승주 기자가 쓴 글을 네. 예, 아직 못 읽었어요. 바쁘시니까요. 예, 못 네. 읽어서 어제 이야기도 잠깐 들었는데 네. 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얘기구나. 지금 지나갔네. 예, 네, 맞습니다. 지나갔는데. 너무 길어갖고 사실은 찬찬히 읽어보셔야 될 글인데 제가 정말 결론이 너무 좋아서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지도 위에 빽빽하게 찍혀가는 민주당 아이콘을 보면서 연대감을 고취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 행위다. 다른 정당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그야말로 공포에 전율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우리의 전력은 이만큼이라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진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주류 의식, 마이너리티 의식을 벗어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끌고 간다는 주류의식을, 그래서 대한민국에 낡아빠지고 도둑질하던 반칙과 특권을 일삼던 그 구주류 세력들, 네. 구태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신주류 세력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 신주류 세력의 숫자가 네.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 앱이 맞습니다. 상징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신주류다. 네. 우리가 쪽수로 밀어붙인다. 맞습니다. 예, 쪽수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아까 원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쪽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쪽수가 많으면 그냥 이 쪽수로 저 소수자 보호? 그냥 보호하는 거고 밀어붙여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 논리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말만 바른, 말만 맞는 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뭐 평화, 정의 막 이런 거 외치는 거. 네. 거기에 우리가 절대 휘둘릴 필요 없이 네. 우리가 옳다. 믿음을 갖고 밀어붙이는 거. 네, 맞습니다. 예, 진짜. 아, 우리 하성주 기자가 네. 그걸 정말 잘 써요. 잘 맛깔나게. 그럼요. 예. 그 지도를 열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있으면 진짜 뿌듯하거든요.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제 이 프로젝트가 좀 반응이 좋다 보니까, 너무 좀 악평을 하는 네, 그런 일부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정치가 좀 시민 생활이랑 밀착되는 거를 원치 않는 그런 세력들, 언론들 중에서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관련된 기사들을 일종의 정치혐오 논리를 좀 바탕에 깔고 올리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기사 하나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민주당 당원 인증 가게 논란. 이 논란이 된대요. 그래서 생활 정치인가 편가르기인가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네. SNS에 있는 그 호평도 있고 근데 악평도 있으니까 그 악평과 호평을 동등하게 마치 같은 동률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냥 저거는 일단 어떤 의도 없이 썼다고 일단 네. 해주고 네. 네. 해주는데 지금 이 논란은 논란거리가 아니고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쪽수로 눌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저거 말만 그럴싸하게 맞는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시비를 걸면 안 걸릴 건 없습니다. 다 시비 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네. 뭐 논리 만들기 나름이죠. 시비 걸려면 편가르기. 그러니까 당원 가게 그러면 야 민주당 당원 가게만 그 가는 거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우리 책책책 같은 거 그거 보면 뭐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국 막 별별 인증 기관 많잖아요. 네. 그럼 지금 다 문제겠네 그게.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각 자치단체별로 각 지역의 그 맛집들 네, 인증 같은 거 표시해 주잖아요. 네, 네. 그거 다 하면 안 되지 그럼 그런 것도.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숨만 쉬고 있어야 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비는 그냥 마이너리티한 아주 찌질이들의 찌질거림으로 우리가 예, 밟아버 네. 사뿐히 밟아버리고 갈 필요가 있다. 네. 예. 아,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신 이거 뭐 거죠?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요? 네. 말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네. 아니, 평화. 네. 전쟁, 뭐, 전쟁 가고 평화 오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구호처럼. 그러면, 네. 뭐, 무기를 녹여서, 쟁기로, 뭐, 이런. 아니, 그러면 한반도에서 무기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 네, 이런 논리까지 간단 말이지. 쟁기로. 그럼 논리를 어떻게 싸워요, 그거를? 네. 예? 그렇군요. 뭐 아, 그런 거죠.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한 논리이기도 한데,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SNS에서 이제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투닥투닥 그 소위 말하는 키보드 배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그냥 무시하라라는 답변을 드리나요? 그런, 그렇기도 하네요. 네. 참 그냥 무시하자니. 그냥 두면 또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 또, 여론이 또 커지면 예. 또 골치 아프니까. 아이, 참.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몇 개 소개시켜 드리자면, 지역 감정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영업자까지 정당별 이념적으로 편가르게 하냐? 이런 이야기. 예, 지역 감정을 여기다 갖다 빗대셨어요. 자, 권순옥 박사님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 네. 제 지금 읽고 있어요, 지금. 네, 대본은 평소에 읽지 예. 않으시는. 아, 넘어갑시다. 나중에 권순옥 박사 나중에 네. 제가 그러면은 정치 신세계 한번 네 혹시 예, 이 얘기가 모시겠습니다. 조금 계속 나오면
계속 나온다면 한 번은 정신의 세계에서 이걸 정리해서 네. 한번 소개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네.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또 다른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소개시켜드리자면 일단 민펀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 펀드를 줄인 이름 같은데요. 이거 간략히 예.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네. 이게 네. 이건 어제 제가 한승주 기자한테 그런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네. 그 우리 대의민주주의제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지금 대폭 확대하고 있죠. 네, 확대하는 네.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약간 재원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재원을 당원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그렇죠. 네, 당원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저기 지금 부산에서 시작하는 혁신 네. 콘서트 있잖아요. 네. 이런 콘서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비용 같은 것들을 그렇게 소요 그 좀 재원으로 네. 사용하기 위한 펀드입니다. 그렇죠. 네. 일종의 펀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리당원들이 일반 당비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일종의 특수 당비. 이것도 당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 당비. 네, 특별 당비. 예. 그래서 당원들만 일단은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계좌가 5천 원부터 시작을 네. 한다고 하고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뭐 10만 원 이하 뭐 10만 원 이상 나눠 가지고 또 세금 공제 소득 공제 되니까 네, 참고하셔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네. 네. 이번 펀드는 지금 그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특별 당비를 모으면 이거 가지고 뭔가에 당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용하는 이제 비용으로 쓰겠다는 건데 네. 이번 펀드는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 진행자 그다음에 강사 양성 프로젝트를 이 비용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네. 그 프로젝트의 지금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지금 시작을 그렇습니다. 하죠. 일정이 네. 나왔는데 부산이고요. 네. 아,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 출연진이 화려합니다. 최재성 정발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 그 다음에 한민수 여선웅 장경태 정발위원. 네, 이렇게 네. 해서 1부는 뭐 집단 토론 진행자라든가 강사당 이런 것들에 대한 양성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 2부는 뭐 축하 공연도 있고 또 당원들이 또 자율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토론 기회도 있고 하다고 하니까요. 부산에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대전. 네. 10월 29일에 대전. 네, 그리고 29일이네요. 30, 네. 네. 31일 화요일에 네. 광주. 광주. 그리고 11월 2일 목요일 대구. 네, 이 순서로 이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민펀이라는 펀드는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그렇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펀드. 펀드죠. 예, 네. 그렇게 되고요. 이번 행사는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네. 하는 소규모 이 토론 문화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할 때 그 토론을 관리해주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예, 퍼실리에이터라고 네. 하는데 그런 그 퍼실리에이터를 이번에 이제 양성을 해서 예, 그런 그분들이 교육받은 걸 가지고 또 각자 이제 소규모 토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퍼실리에이터를 네.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일반적으로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참여를 하시면 도움 네.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그 최재성 의원 전 의원 위원장 네. 페이스북에도 있고 가보시면 이것도 신청하는 예, 콘서트에 참여 신청하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셔서 참여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민주당 편에서 그 프로그램 하고 있죠. 한 끼 듭쇼.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김남우 씨가 또 요리를 하고 최재성 위원장하고 우리 김빈 디지털 대변인하고 네.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방송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2회까지 아마 나간 것 같아요. 내일도 7시에 네, 할 거니까. 두 번 나갔고 네. 네.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아이, 내가 키운 사람들을 다 빼갈라 그래. 네, 아 어? 누굴 키우셨죠? 김남훈 씨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식구들을 우리 식구들이죠. 네. 우리 식구들이죠. 네, 그렇죠. 하승주 기자 사실 지금 정발위원회 뺏겨가지고 네, 하승주 기자가 지금 정발위원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김남훈도 저렇게 진행 나가셨죠. 데려가고 우리 김빈 디지털 대변인도 네. 여기서 방송하다 갑자기 저기 가서 방송하고 네. 있죠. 네.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근데 김남훈 씨를 키운 것 치곤 참 크게 잘 키우셨네요. 아주 그냥 크게 잘 키우셨습니다. 하승주 기자가 전력 손실이 제일 큽니다. 그렇겠죠. 하승주 기자가 없어, 기사를 지금. 맞아요. 지금 안철수 지금 못 쓰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UBC가 이게
타격이 커요, 지금. 네, 경제 쪽 예. 기사도 지금 그래서 좀 없고 한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우리 최재성 위원장 직접 나와서 네. 정발위원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인터뷰하자고 했더니 네. 아, 이 본인이 직접 나오기에는 부담스럽고 아. 뭐, 예, 뭐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안 예. 되는데 그렇군요. 그래도 그 정발위원회가 어차피 활동기간이 이제 시험구잖아요, 사실. 예,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그 국민당하고 바른정당이 지금 이합집산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요. 네. 네. 뭐 언론들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아침 뉴스 제가 얼핏 들어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막 엄청난 무슨 바람이 불 것처럼 막 엄청 대단하게 써주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일부 기사들 중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많아요. 이거 대표적으로 뭐 수구의 대표 언론이긴 합니다만 조선일보. 네, 상대하기 더 힘든? 저걸 걱정하는 민주당 의원은 정알못인 것 같아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합당은 제가 이미 5월 달에 칼럼을 썼고요. 네. 합당을 하라는 게 좋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리고 합당했을 경우에 민주당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면 자유한국당이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이 힘들어져요. 지지층이 그쪽하고 겹칩니다. 그쵸? 민주당에 큰 영향 없어요. 일부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국민의당하고 바른당이 합치니까 왠지 그동안 언론이 또 안철수 엄청 띄워졌죠. 유승민은 또 합리적 보수네 뭐네 하면서 엄청 띄워졌죠. 하니까 솔깃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 의원이 마치 엄청나게 그 민주당한테 안 좋은 효과가 미칠 거라고 예상한다 그러면 그 의원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치밀하게 분석을 민심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냥 당장 눈앞에 뭔가 일이 탁 벌어지니까 호들갑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수구 언론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쓰는 거 아닌가 좀 의심이 가기도 했었고 네. 그거 말고도 또 서울신문에서도 뭐 야3당 합종연행의 협치 해법 찾기 분주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이제 분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뭐 좀 이게 사실일까? 예, 이거는 협치 해법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당이 깽판을 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국민의당 40석이 민주당 쪽에 일부 우호적으로 그렇죠. 작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21석에 국민의당 40석 하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네. 일단 쉬웠잖아요. 161석이 되니까 네. 쉬웠는데 이게 지금 쪼개져서 바른정당 쪽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40석 가운데 한 30석이 네. 저 바른정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합치면은 한 50석이 되죠. 네. 예, 50석이 되고 국민의당 남은 잔류가 10석이 되는데 이 10석을 민주당 쪽에 붙여도 131이라는 거죠.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150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문제는 생깁니다. 예, 이 문제는 생기고 이거는 사실 그 특히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향후 이제 합당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에 대한, 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예. 왜냐면은, 150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네. 예,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그동안 바른정당 스탠스라든지, 특히, 바른정당하고 합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근데 그 합치는 건지는 두고 봐야 돼요. 네. 안철수와 안철수 일파들, 네. 성향을 봤을 때, 얘네들이 민주당에 협조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지요? 예. 사실상 당연히 없죠. 자유한국당하고 같은 스탠스의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치 신세계에서 처음부터 계속 밀었던 게 자바국당이라는 세트 모험을 계속 네. 밀었지 않습니까? 세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국회 원내 협상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지금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언론들이 이런 이야기를 써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뭐 국민의당한테 끊임없이 뭐 구애를 펼치고 뭐 속을 끓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의아했는데 우리 그 뉴비씨 기자들 중에서도 조시현 기자였죠. 네. 예, 관련된 같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예, 그 속을 네. 좀 끓이고 있다 민주당이. 네. 자 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내용으로 보면 달라진 건 없다. 왜? 어차피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이었고 네. 어차피 여소야대였고 맞습니다. 나머지 자바국당 세트로 묶으면 어차피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네,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마찬가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걸 당론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죠. 네. 예, 국민 여론이 지금처럼 굳건하게 버텨준다면 대통령 지지율 70에서 80% 사이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어쨌든 네, 50% 가까이? 정도에서 버텨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유지를 한다면 자바국당이 아무리 쪽수가 많다 한들 아니 얘 계속 쪽수가 많았잖아.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새삼스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본질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결국은 국민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다가 몸을 믿고 맡겨야 된다. 네. 우리 그 저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렇게 넘어 사람들 다른 동료들을 믿고 높은 곳에서 뒤로 넘어지는 네.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거 넘어질 때 동료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뒤로 넘어지잖아요. 그럼 받쳐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민심을 믿고 맞습니다. 과감하게 민심의 바다에다가 몸을 온몸을 그냥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숫자 가지고 이렇게 쓸데없이 계산기 두들겨봐야 네. 예. 물론 그 전보다는 좀 힘들어지겠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 맞습니다. 간단하죠? 네. 네. 우리 김희수 그 후보자 부결 사태 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그렇게 쪼개지는 거거든요. 국민의당이 뭐 멋대로 그냥 쪼개져서 그냥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해서 부결도 시키기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김명수 후보자 대법원장 인준할 때도 분명히 또 그쪽에서 또 반대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생각해 보면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데 그냥 그 간수 없는 감옥 안에 있는 그 정신 없는 사람들이 이제 색깔별로 좀 구분이 된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사실은. 네. 자, 네. 그리고 지금 언론사들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기사를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쓸 거예요. 난리 났어요. 네. 참 심심하던 차에.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심심하니까 뭔가 하여튼 기사는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소설 막 쓰면서 네. 우리 대통령님 쓸데없는 것 같고 시비나 걸고 그 짓을 하고 앉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잘 됐어요. 그냥 한국 언론한테는 어차피 수준 낮은 애들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합당론이라는 새로운 장난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냥 이거 딱 던져주고 했다 아, 갖고 놀아라. 네. 그냥 신나게 물고 뜯고 씻고 갖고 놀라고 네. 하면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자바 이 얘네들의 그 합당이라든지 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오래전에 사실 분석을 한 게 있어요. 네. 우리 하승주 기자하고 같이 한번 정치 신세계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합당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철수를 보십시오. 네. 그리고 유승민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 인물 몇 면을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게 합당이 박사님 말투가 자꾸 나오시네요. 합당이 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언론들은 한참 동안 이거 갖고 놀 수 있는 좋은 장면 같은 그렇죠. 하나 생겼고 빨리 안 될 거니까 어차피 네. 그 유승민이나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 이슈를 가지고 뭔가 자기들의 존재감을 계속 어필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가보겠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들 결실이 안 맺어지고 파토가 나게 되면 말짱꽝이야. 그렇죠. 그때는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겠죠. 네, 말짱꽝이에요. 근데 얘들이 뭔가를 결실을 맺어낼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사실 희박하다고 쉽지 봅니다. 않게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 몇 면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쟤들이 결실을 맺는다고? 아이고.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안철수가 쉽지 않은 사람이긴 하죠.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안철수가 이거를 그래서 합당을 정말 해낼지 안 해낼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제 국민의당 호남계하고 동교동교계 쪽에서는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된 거기도 하잖아요. 지금 유승민 의원이 엉뚱한 소리도 하나 했던데요. 국민의당한테 네. 뭐 햇볕 정책하고 호남을 뭐 버려야 합당 가능하다는 식으로 자녀 뭔데 뭐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 정당이잖아요. 저 햇볕 정책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원래부터 노선이 달랐고 햇볕 정책은 바른정당하고 노선이 다르니까 네.
근데 호남. 호남을 버려야 된다? 네. 제가 최근 들어본 지역주의 발언 중에 지역주의 발언이에요, 진짜 이거는. 최악이었어요, 최악. 네. 유승민은 정계를 떠나야 됩니다. 저 정도 발언이면. 자기 이 나라에 있는 한 지역을 버리라는 말을 어떻게 의원이 할 수 있나? 저 혹시 저 발언 문제 삼는 언론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별로. 그냥 이걸 가지고 박지원을 마치 그냥 들이받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박지원을 들이받은 게 아니라 호남한테 지금 정면으로 지금 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발언을 한 건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한테는 호남은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가 봐요. 물론 그 속마음이 들킨 거예요. 쟤네들 속마음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 민정당부터 공화당, 민정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까지 그 면면이 내려오는 거 보면 호남은 사실상 버렸던 거고 그러니까요. 이정현이나 뭐 정운천 같은 사람은 그냥 사실상 각계약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정표 얻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매일 그냥 악수해주고 살갑게 그냥 가서 웃어주고 그런 선거 해가지고 동정표 받아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아 심각한 발언이었어요. 그 정당 차원에서 호남은 사실상 버린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걸 입 밖으로 이런 말을 참 심한 그 참 거기다가 네. 지금 사실 바른정당이 그 MB계 아닙니까 사실은 그 친위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아 DJ의 정신을 잇는 국민의당이라고 했던 그 당이랑 같이 합치는 게 말이 됩니까? DJ를 MB가 지금 부관참치까지 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과연 국당이 이걸 지금 바른정당이랑 같이 합친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이긴 합니다 이거. 지금 도로 이제 유승민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이게 합당이 쉽지 않은 게 네. 유승민도 나름대로 지금 그쪽 대장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이면 국민의당은 어찌 됐든 기반이 호남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호남 기반으로 엄청난 의석수도 가져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호남을 지금 버리고 간다. 네. 그러면 네. 네. 더 뭐 지금은 뭐 버리고 갈 인간들도 많겠지만 네. 예, 쉽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생존 가능성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아닌 말로 지방선거 국당하고 바당하고 합쳐봐야 네. 지방선거에서 이길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지역이 없죠. 네. 지들도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합당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그냥 맞습니다. 지금은 뭔가, 이게 나중에 되든 안 되든 뭔가 막 붙이고 장구 치고 깽가리 치고 뭔가 떠들썩하게 동네 잔치 되니까? 벌어진 것처럼 거기에 언론들은 신나게 새로운 장난감 생겨가지고 신나게 쓸 거고 네. 뭐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우리는 그 구경을 좀 하면 됩니다. 네, 열심히 큰 구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갈게요. 네. 그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을 한국이 방문한다는 언론 보도가 외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죠. 네. 네,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던 얘기였는데. 그래서 뭐 가려고 했는데 그 우리 청와대만 반대한 게 아니라 미국 국무부도 반대했다는 네, 거죠. 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또 사실 확인 결과 청와대는 이걸 부인했어요. 반대한 적 없다. 반대한 적 네. 없다. 아니. 뭐 어떤 협의를 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트럼프가 1박 2일 오는데 지금 알려진 일정은 어쨌든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공식 만찬 같은 거 있을 거고 네. 국회 연설이 있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지금 정해진 게 네. 없습니다. 정상회담 있고. 네. 네. 그럼 DMZ까지 네. 갔다 올 시간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제가 대충 이 스케줄을 보면. 근데 뭐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네. 저 간다고 뭐 대단한 일 있나? 그렇죠. 그 뭐 네. 가서 예전에 클린턴이었죠? 가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북한 네.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오는 이제 그 사진 찍고 하는 건데. 부시도 한번 부시 갔죠? 아 그렇군요. 네. 도라산역 쪽 한번 갔던 것 같고. 하여튼. 뭐 이 얘기를 하여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반대하지 않았고 지금 그냥 일정을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가 청와대에서 입장이 어제 오후에 나왔는데. 이 메시지가 나간 이후에도 이 보도를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그대로 또 인용해갖고 오늘 아침까지도 새벽까지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는 기사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모든 언론사에 다 문자 메시지로 이걸 보냈다고 하거든요. 네. 청와대에서. 그냥 이간질 용어로 딱 좋죠. 네. 지난번에도 그 일본의 그 엉터리 기사 사실 왜곡이라고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썼죠. 그 한겨레 신문부터 해가지고 그걸 네. 썼잖아요. 네. 그래서 한겨레 그때 욕 엄청나게 얻어쳐먹고. 네. 예. 하여튼 참...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지금 언론은 그냥 한미 동맹 근가라 지금 고세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막 뭔가 실수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대통령한테 안 좋은 쪽으로 조금 뭔가 보이는 것들은 다 거기에 끼어 맞춰서 기사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이긴 합니다. 너무 심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거 말고도 문재인 대통령 그 국정수행 지지도가 어제 리얼미터께 나왔어요. 0.6%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또 이것도 또 언론들 또 신났더라고요. 또 기사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8%포인트 급등했을 때 그때 기사보다 어떻게 된 게 꼭지수가 더 많습니다. 0.6%인데. 네, 0.6% 내려갔는데. 남들이 보면 무슨 한 16% 빠진 줄 알겠어. 그러니까요. 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0.6% 내려갔다고 또 온갖 또 이유, 근거를 또 막 들이대고 있어요. 박근혜가 자기가 지금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재판에서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네. 지금 상황은요.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반하고 거의 흡사한 상황입니다. 네. 예, 그거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 권력은 바뀌지 않았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와 각 부처 장관 그리고 소수의 관료만 바뀌었을 뿐 나머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던 권력은 그대로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권력도 어쨌든 과거 구태 세력하고 같이 붙어먹던 놈들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흔들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하고 똑같은데 다만 달라진 것은 국민들만 달라졌다. 예,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는 언론이 이렇게 흔들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막 하나 둘 지지 철회한다 맞습니다. 하나 둘 다 떠나버리고 그랬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네. 예. 이게 달라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소위 그 진보라고 하는 뭐 입진보인지 진보인지 모르겠지만 한경호 같은 그런 이제 스탠스의 언론들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흔들렸던 시민들이 흔들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조중동은 원래 그렇지만 한경호는 얘 말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망했고 뭐 지지 처리하고 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한경호를 사실은 조중동에 비하면 그래도 한경호가 낫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바른정당이 좀 나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호를 더 미워하고 막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그때 너무 예, 당했던 거예요. 등 뒤에 총질하는 놈이 네. 더 나쁩니다. 속았던 거에 대한 네. 억울함. 그래서 네. 지금 시민들이 진화를 한 거죠. 네. 예, 2002년 그 당시의 시민과 15년이 지난 2017년의 시민은 다르다. 네. 그게 각성했죠, 각성.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는 자리가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 예,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님에 비해서 참 괜찮은 자리 기반에 서 있죠. 네. 그게 이제 시민들 우리 대통령 지지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 아직도 70% 8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과거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유일하게 바뀐 건 시민이다. 네. 반성하고 각성한 건 시민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 와중에 그 자유당이 박근혜를 또 출당시키겠다 뭐 2차 시도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출당 조치를 매듭짓겠다고 하는데 뭐 자기네 살자고 아마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그 박근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인단이 그럼 전원 사퇴한 상태에서 재판에 불출석을 했어요. 어제 뭐 몸이 또 아프다 네. 이러면서 발가락이 또 아프셨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예 뭐 많이 떠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냥 재판 불출석해도요, 재판은 진행됩니다. 예, 진행되고요. 재판 당사자가 불출석하면요, 그 당사자한테 불리합니다. 그럴 수밖에 예. 없죠. 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기회를 안 하겠다? 버리겠다? 그럼 자기 손해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뭐 크게 뭐 욕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재판장에 출석하고 말고는 사실 그것도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래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와 법치주의가 어쩌고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 지금 변호인들이 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이 없고 또 피의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일단은 재판이 심리가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일단 빨리 좀 찾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네. 논평을 낸 거는 쓸데없는 논평을 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아, 쓸데없는 논평 내지 말고. 네. 아니 박근혜 출석하고 안 출석하고는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네. 그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출석을 강제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렇게 네. 우리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는데 쓸데없는 논평을 내고 있어요. 논평을 냈는데 쓸데없는 논평을 냈다라는 얘기. 진짜 싸워야 될 거 안 싸우고. 아,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박근혜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박근혜랑 우리 민주당이 싸울 게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이랑 언론이랑 싸워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가 아니 그냥 박근혜 지금 박근혜 그 저거 해서 뭐 하겠다고. 아, 참 우리 민주당 대변인단 이렇게 칭찬받기가 어렵나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뭐가 뛰니까 또 망둥어도 뛴다고 박근혜가 또 아프다고 안 나왔더니 최순실이 자기도 힘들다고 또 어제 또 헛소리를 또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힘들어. 원비어 상태다 이런 나오지 마. 안 나와도 돼. 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이 1월 달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한번 네. 연기가 됐죠. 그래서 그 1월에 구속 만기가 됩니다. 근데 그때 또 3차 영장을 또 청구하지 말라는 지금 그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저거는요. 법원 검찰이 알아서 다 처리할 겁니다.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검찰은 나올 거 아닙니까? 검찰 나오죠. 네. 나오고 하면 변호인 어쨌든 네. 검찰 주장을 다 인정하는 걸로 재판부는 판단을 해버린다니까요. 저거는 당사자가 안 나가면 자기만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좀 끝까지 뭐 며칠이라도 나빠서 그래요. 버텨보려고 예.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답답합니다. 이거를 하여튼 정치 쟁점화를 시켜보겠다고 지금 그렇죠? 난리를 치는데 네. 예,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정권이 바뀌었거든. 그렇죠. 그리고 법원 검찰이 예, 옛날처럼 하지 않을 거거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믿어봐야 되겠죠. 관련해갖고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관제대모 주도했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또 어제 네. 구속이 되기도 했어요. 네. 네, 뭐 범죄 혐의가 너무 명확해갖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 이게 네. 주사파 출신일 거예요 아마. 주사파 네. 출신. 야, 하여튼 주사파 출신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네. 예. 네. 어쩌다가 저쪽으로 가서 막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 주사파들도 얼마나 많아요. 뉴라이트 세력들. 주사파 하니까 또 저분이 생각나네요. 하태경. 네. 또 그분도 주사파죠. 네. 하여튼 그렇군요. 오늘 우리 그 대통령님 연설 입고 해갖고 중간중간에 대통령님 연설 소식 막 경찰의 날 행사에 누가 훈장 받았다 이게 지금 댓글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일일이 다 보지 네.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뉴스. 네, 가시죠. 다음 소식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봉하마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를 했지요. 네. 네, 그래서 SNS에다가 이제 다녀왔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낙연 총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열린우리당 창당했을 때 따라가지 않았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 잔류를 했었고 네. 그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네. 섰었죠. 네, 그 당시 최 대표랑. 네. 네. 근데 이낙연 총리는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탄핵에 반대를 했습니다. 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었죠. 네. 그렇군요. 아, 저 방명록이 네. 예, 인상적입니다. 너무 예. 당신을 사랑하는 못난 이낙연. 네. 아, 너무. 그래서 제가 지금 탄핵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이런 서로 이제 이낙연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인수위 대변인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입. 대변인을 좀 오래 했었고 우리 대통령님하고 함께 오랫동안 함께 했던 분인데 그때 갈라졌단 말이에요. 네. 예. 서로 다른 정당으로. 그리고 그 정당이 탄핵을 주도를 하고 동참하고 했던 그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님의 어떤 정치적인 고립. 네.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저 못난이라는 표현이 네. 그런 이 그 두 사람의 인연에 얽혀 있는 한국 현대사 그게 압축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배하신 이후에 권양순 여사님을 이제 만나서 면담을 또 하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부산에 가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선업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 지금 네. 조선업계가 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으니까요. 네. 간담회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내일 모레 일요일에는 그리스로 출국을 하신답니다. 왜냐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를 받으러 간대요. 네. 저는 성화봉송이 벌써 이게 받으러 간다는 네.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한참 돌잖아요. 그런가 네. 봐요. 네. 이게 성화가 들어와서도 아마 우리나라 전체를 한번 다 돌아서 개막식 날 평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그 성화봉송 첫 주자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박지성 선수가 나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박지성 선수가 받아서 네. 그쪽에서 좀 돌다가 우리나라 네. 인천에는 11월 1일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11월 1일부터 돈대요. 엄청나게 오래 돌죠. 2월 달까지. 예. 네. 엄청나게 오래 돕니다. 옛날 그 우리 88 올림픽 할 때도 그랬고요. 네. 그때도 요거 아마 막 신청 받고 할 거예요. 아, 그러더라고요. 네, 성화봉송.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예, 봉송 그 성화봉송 주자 네. 이런 신청 받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뭐 해도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 성화봉송을 릴레이로 하기 때문에 네. 굳이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해도 그렇죠. 막 애기들도 하잖아요. 네. 네. 하여간 이제 박진호 선수가 성화봉송 처음 딱 그 건네받는 그 순간도 아마 그러면 이제 또 방송이 되고 할 텐데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나오고 나면 약간 또 올림픽 분위기가 좀 붐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음 얘기도 좀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하나 나왔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서 이게 나왔던 소식이에요. 네.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인위시계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페이스북 네. 예, 페이스북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패키지 상품인데 일종의 그죠? 네. 일종의 패키지로 해 가지고 입장권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파는 건데. 네.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아, 훌륭한 발상이긴 네. 하죠. 네. 저렇게 되면 입장권이 잘 팔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민병두 의원이 내놨던 그 안들을 보니까 그 입장권을 구매해서 뭐 그걸 인증하면 대통령 기념품 가게에서 시계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던가 뭐 그래도 되겠죠 사실은 네 아니면은 일부 그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그렇죠. 선물을 한다던가 저걸 다 주게 되면 시계를 거의 100만 개는 찍어야 될 걸요 네 그죠 그럼 세금도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예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니까, 예, 그냥 주겠다는 건 아니죠. 네. 판매하는 거니까, 뭐, 세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오히려 국고 그러니까 수익 올리는데 그렇죠.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네. 시계가 그렇게 너무 많이 풀리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전 희소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판매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 구입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조건에 맞춰지는 몇몇한테만 선물을 할 거냐 뭐 이걸 지금 하여튼 고려 중이라고 근데 뭐 합니다. 희소성 관계없이 네. 대한민국 국민들 인위시계 한 개씩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또 한 개씩 갖고 있으면 좋지 뭐. 그러니까요. 네. 우리 주민등록증 가지듯이 시계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거 그냥 입장권 사면은 이렇게 뭐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진짜 입장권 사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냥 평창으로 가서 방송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또 어느 그 제가 페이스북 패친분 중에 그 하나 글 올라온 걸 봤는데, 어떤 업체에서 문재인 대통령 음성으로 무슨 내비게이션 길 안내, 그걸 지금 뭐 만들고 있다, 개발 중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정치부 얘기 그 회의 있잖아요, JTBC. 거기서 나왔던 얘기라고 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뒤져봤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팩트인지. 만약에 이게 팩트라면 이거 정말 대박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은 누가 이제 성대모사로 아 가짜 성대모사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님이 직접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성대모사로 아 가능하네. 우리 그 뉴스파이에 나왔던 네네 뉴스파이에 출연했던 부산에 계시는 분. 네 부산 네. 예 네. 네? 누구라고 이 목상님. 아, 예. 이 목상님? 예. 아, 그렇군요. 네. 하여간 뭐 예. 그런 거.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기계로 그냥 목소리 샘플을 딴 다음에 그 샘플링을 가지고 기계로 아예 90% 이상 똑같이 또
구현하는 기술이 발달이 나왔대요 지금.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또 뭐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네. 그거를 만들어 기계가 만들어낼 수도 네네. 있죠. 네. 샘플러만 따서 네.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니템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제 이 시계 문제 때문에 또 잠깐 또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마지막 소식으로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경찰의 날 행사. 네. 네, 지금 대통령님이 연설도 하시고 저희는 지금 방송하느라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 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자면요. 자, 올 72주년입니다. 네. 네 72주년인데 일단 집회 시위, 경찰이 우리 집회 시위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네. 네. 집회 시위에 동원되는 경찰력이 지금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쓸데없이 자극을 하지 않으면 집회는 평화롭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죠. 주로 저 어버이 연합류, 일베, 어버이 연합류 이쪽이 네. 폭력 집회를 하잖아요. 경찰을 때리죠. 우리 시민들은, 촛불 시민들은 평화적인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민들 자극해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쓸데없이 또 경찰 엄청나게 동원하고 네. 그런 일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말씀을 좀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라. 이게 백남기 농민 그죠 사건부터 해서 네. 그다음에 용산 참사 기억하시죠? 용산 참사 같은 경우도 정말 끔찍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네. 이게 다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 작전 같은 거 나서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일단 양 기관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라. 아하. 그리고 조정이 안 되면 그때? 제3기구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 도출할 것이고 어쨌든 하겠다는 그렇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어요. 네. 그리고 동시에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그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가 바로 자치경찰제도입니다. 그렇죠. 네. 자치경찰제는 지금 이미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벌써 한 7년인가? 예, 하여튼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네. 전국 각 지역에 자치경찰을 시행을 하라. 네, 예, 그렇죠. 그 말씀도 예,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이제 민생 치안에 관련된 거는 책임을 지고 수사에 관련된 거는 이제 중앙에서 하고 이렇게. 그렇죠. 한다는 말씀이신데 워낙 오랫동안 사실은 이거 계획을 하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시행이 돼야 되겠죠.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칭찬을 하셨나요? 네. 작년 촛불 집회 당시에 네. 그 촛불 집회가 평화롭게 시작부터 끝까지 평화롭게 그 장기간 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된 것은 경찰도 한 몫을 했다. 아, 그건 그러니까 맞죠? 경찰이 시민들을 자극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화적인 집회가 갈 수 있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잘했다. 예, 네, 그런 칭찬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훈훈하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시민들이 사실 너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자극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 네. 시민들이 사실 잘한 거긴 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시민들이 잘한 거죠. 네, 아니 근데 거기에 어쨌든 대통령이 그래도 아니, 네. 아니 대통령이 아니고 경찰이 잘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 눈치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눈치 없는 놈이 제일 멍청한 놈인데 그래도 눈치가 있었다는 건 그건 칭찬해줘야 돼요. 그런 거 보면 네. 이철성 경찰청장이 눈치가 빠른가 봐요. 보니까 요 광화문 앞에서 지금 준비하는 거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리허설 오늘 행사 리허설하면서 또 세월호 거기 들려가 분향소에 들려가고 또 분향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이런 눈치껏 네. 예, 그런 행동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네. 알아서 기는 거는 네. 우리가 그냥 봐주면 한 겁니다. 네네, 그럼요. 네. 네. 그럼 그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10월 20일 문꼴 브런치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은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 방송한 방송 중에 최초로 우리 권순욱 기자께서 한 번도 욕설을 하지 않은 네, 기록적인 방송이었습니다. 아, 정말. 자축의 박수를 제가 치면서. 네. 네, 역시 그 KTV를 몇 번 나가보시더니, 아, 점점 품격을 다시 되찾고 계시다. 이런 말씀.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은 사실 그렇게 열받는 기사가 없었어요. 아, 그렇긴 했죠. 네. 네. 저를 좀
욱하게 만드는 기사가 없어가지고. 네. 예. 그렇다고 다행입니다. 막 일부러 넣지 마세요. 아, 일부러 넣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넣겠습니까? 가끔은 너무 심장 떨어질 것 같은 건 빼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10번째 있었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통령님 연설 그 행사랑 같이 좀 겹쳐서 저희가 시간이 오늘 평소보다 조금 같이 봐주신 분은 적었지만 또 다시 보기로 네, 많이 봐주실 거라고 네. 생각하고 오늘 오후 프로그램이 있지요? 네. 뉴비시 월드가 있는데요. 네. 뉴비시 월드. 아하. 9시로 했나요? 9시인가요? 5시인가요? 5시 아닌가요? 네, 9시입니다. 네, 9시랍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녁 9시에 UBC 월드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네.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는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저희는. 한 주가 마무리 됐습니다. 네, 아, 네. 정말요. 주말. 잘 편히 보내시고. 잘 쉬시고요. 네, 주말에 네. 날씨가 조금 따뜻하답니다, 이번 주말에. 네. 그래도 뭐. 주중보다는 그래서 네. 여행도 좀 많이 다녔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잘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네. 오전 11시에 저는 잘 쉬지 못할 것 같고요. 네, 네 저만 잘 쉬고 네. 네 저만 잘 쉬고 오늘도 2시에 네 방송 같이 봐주시고요. 네.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빽빽하게 찍혀가는 민주당 아이콘을 보면서 연대감을 고취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 행위다. 다른 정당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그야말로 공포에 전율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우리의 전력은 이만큼이라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진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주류 의식, 마이너리티 의식을 벗어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끌고 간다는 주류 의식을 그래서 대한민국에 낡아빠지고 도둑질하던 반칙과 특권을 일삼던 그 구주류 세력들, 네. 구태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신주류 세력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 신주류 세력의 숫자가 네.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 앱이 맞습니다. 상징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신주류다. 네. 우리가 쪽수로 밀어붙인다. 맞습니다. 예, 쪽수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아까 원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쪽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쪽수가 많으면 그냥 이 쪽수로 저 소수자 보호? 그냥 보호하는 거고 밀어붙여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 논리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말만 바른, 말만 맞는 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뭐 평화, 정의 막 이런 거 외치는 거. 네. 거기에 우리가 절대 휘둘릴 필요 없이 네. 우리가 옳다. 믿음을 갖고 밀어붙이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아, 우리 하승주 기자가 네. 글을 정말 잘 써요. 잘 씁니다. 맛깔나게. 그럼요. 네. 그 지도를 열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있으면 진짜 뿌듯하거든요.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제 이 프로젝트가 좀 반응이 좋다 보니까, 너무 좀 악평을 하는 네, 그런 일부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정치가 좀 시민 생활이랑 밀착되는 거를 원치 않는 그런 세력들, 언론들 중에서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관련된 기사들을 일종의 정치혐오 논리를 좀 바탕에 깔고 올리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기사 하나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민주당 당원 인증가게 논란. 이 논란이 된대요. 그래서 생활 정치인가 편가르기인가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네. SNS에 있는 그 호평도 있고, 근데 악평도 있으니까 그 악평과 호평을 동등하게 마치 같은 동률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냥 저거는 일단 어떤 의도 없이 썼다고 일단 네, 해주고 네, 네. 해주는데 지금 이 논란은 논란거리가 아니고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쪽수로 눌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저거 말만 그럴싸하게 맞는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시비를 걸면 안 걸릴 건 없습니다. 다 시비 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네. 뭐 논리 만들기 나름이죠. 시비 걸려면 편가르기. 그러니까 당원 가게, 그러면, 야, 민주당 당원 가게만 그 가는 거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우리 책책책 같은 거, 그거 보면 뭐,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국 막, 별별 인증기관 많잖아요. 네. 그럼 지금 다 문제겠네, 그게.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각 자치단체별로, 각 지역에 그 맛집들 네, 인증 표시해주죠. 같은 거 표시해 주잖아요. 네, 네. 그거 다 하면 안 되지, 그럼, 그런 것도.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숨만 쉬고 있어야 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비는 그냥 마이너리티한 아주 찌질이들의 찌질거림으로 우리가 예,
밟아버 사뿐히 밟아버리고 갈 필요가 있다. 네. 예. 아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신 이거 뭐 거죠?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요? 네. 말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네. 아니 평화 네. 전쟁 뭐 전쟁 가고 평화 오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구호처럼 그러면 네. 뭐 무기를 녹여서 쟁기로 뭐 이런 그 아니 그러면 한반도에서 무기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 네, 이런 논리까지 간단 말이지 쟁기로. 그럼 논리를 어떻게 싸워요 그거를 네, 네? 그렇군요 뭐 아, 그런 거죠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한 논리이기도 한데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SNS에서 이제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투닥투닥 그 소위 말하는 키보드 배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그냥 무시하라라는 답변을 드리나요 그런, 그렇기도 하네요 네 참, 그냥 무시하자니. 그냥 두면 또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 또, 여론이 또 커지면 예. 또 골치 아프니까. 아이, 참.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몇 개 소개시켜드리자면, 지역 감정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영업자까지 정당별 이념적으로 편가르게 하냐? 이런 이야기. 예, 지역 감정을 여기다 갖다 빗대셨어요. 자, 권순 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72회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 중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 기반 당원 협업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나는 민주당에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구태적인 이하 뒷산 논의에 민주당 일각에서 원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불필요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을 한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박근혜가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욱 송은장의 문빼 브런치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0일 금요일이고요. 아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광화문역에 경찰들이 많이 깔려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대통령님께서 기념식에 참석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네.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어제 방송에서 그 민주당 점퍼 입으신 게 반응이 괜찮은데요? 아. 오늘도 입으시지 그러셨어요. 네. 네. 가끔 입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조금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네. 조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좋은 소식 있을 때. 네. 아. 좋은 소식 있을 때. 칭찬해줘야 될 때. 예, 네. 그럴 때 점퍼를 입고 네.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는 아, 네. 그렇군요. 그런 기회로.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깔 때는 네, 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좋은 소식을 준비해 와도 중간에 또 갑자기 뭔가의 핀트에 또 꽂히시면 또 욱해서 네, 화를 내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네. 되긴 합니다. 어제 그 금요일 새벽에 그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아, 대통령의 소식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워낙에 금요일은 네. 그 매주 목요일마다 그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금요일에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9월 중순부터는 목요일 회의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를 네.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예 청와대 홈페이지에 브리핑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 그것도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아니, 네. 수보회의인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참석 안 하셔도 좀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청와대 소식인데 그것도. 그래서 청와대에서 혹시 이걸 보신다면 네,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소식은 뭐 없었지만 한 시간을 알차게 채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 중인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을 어제 청와대에서 접견을 하셨죠. 네. 구리아 네. 사무총장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겁니다. 네, G20 회의하고 유엔 네. 총회. 아 독일하고 네, 뉴욕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 취임 5개월 동안 정말 많이 만나셨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이번에 오면은 네 번째. 벌써 네 번째 만나는 네. 거고. 예. 그만큼 정말 바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건데요. 네. 구리아 사무총장이 일단 그 어제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그 우리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네. 예. 사람이 먼저다. 예. 그 정책 우선순위가 OECD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너무 흡사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세계 경제가 성장 중심으로 왔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 더 이제 포용성이라든지 네. 사회 정의 실현 같은 우리 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그렇죠. 교정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그런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렇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그 한국 정부의 디지털화 네. 아, 그에 대한 OECD 보고서가 있나봐요. 이걸 또 번역본을 선물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좀 아, 좀 마음 아픈 얘기긴 한데 OECD 회원국 국가 중에 최장의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한국과 멕시코다.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 구리아 사무총장이 멕시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자폭 동병상련 그러니까요. 네. 네. 구리아 총장도 이제 자기 멕시코 자기 조국이 꽤 현실이 네. 참 안 좋다는 거 네. 그래서 동병상련의 처지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고령화라든지 네. 자살률이라든지 저출산 안 좋은 쪽은 탑랭커예요. 네, 맞아요. 네, 이거 정말 빨리 좀 벗어나정이나 그 자체가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남기는 게 네, 과정에서 네, 네. 네. 훨씬 많아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제 의견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네. 굉장히 뭐 예. 기분 나쁘진 않고 네, 의미있는 네. 의미있는 과정이었다. 과정이었죠. 네. 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사실 뭐 우리 이제 시민 단체나 혹은 환경 단체나 또 뭐 개인적으로 또 뭐 저 같은 경우 워낙에 사실 반대이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단 결과가 나왔으니까 또 민주주의는 당연히 승복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네 뭐 괜히 또 이거 가지고 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일단은 승복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니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네. 또 약을 하나 또 치자면 네. 환경단체라든지 그렇죠? 녹색당 네. 뭐 같은 네. 이런 탈원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그런 쪽에서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또 대통령님을 욕을 하는 비판을 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 가능성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민주주의를 떠들긴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 진보의 특성이 뭐냐면 독재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진보를 자칭하는 사람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민주주의자였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렇죠, 거예요. 네. 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그렇죠. 가지고 옳은 걸 해야지 막 이렇게 네. 옳은 일을 밀어붙여야지 왜 안 밀어붙이냐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은 거 좋아하고 네. 예? 한겨레 오마이뉴스는요 차베스 엄청 띄워주고 그랬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미리 제가 약을 칩니다. 네. 그 한국 진보들은 이번에 정신 좀 차리고 혹시라도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걸 조금이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네. 그 조금이라도 있단... 해도 그럼 반민주주의자로 제가 아주 씹어버릴 거예요. 네, 가능성이 네. 있죠. 이제 와서 저 아까 그 제가 이거 발표하는 그 동영상이 KTV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출근하면서 오는 길에 그걸 봤는데 아, 이게 다 간단한 얘기를 너무 길게 얘기해갖고 일단 답답해 죽는 줄 알긴 했는데 채팅창을 보니까 또 그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시민단체, 그러니까 시민대표들이 471명이었어요. 471명의 시민대표가 지들이 뭔데, 지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왜 그 사람들 말을 듣냐? 좀 이런 또 이상한 논리들도 있는데 네,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배당하는 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하여간 결론이 이렇게 났다 하니까요. 우리는 이제 승복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갈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 우리 민주당 당원 지도죠. 네. 당원이 협업 지도라고 하는데 나는 민주당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컴퓨터로만 볼 수 있었는데 모바일용 앱이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네. 근데 안타깝지만 아직 아이폰은 안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 네, 가시면은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운받고 저게 위치 기반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각자의 위치가 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지도에서 네, 맞아요. 민주당 당원들 지도가 쫙 일제히 뜨는 거죠. 네. 네. 아이콘이 민주당 아이콘이 팍팍팍 뜹니다. 네. 그럼 뭐 전국에 다 뜨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저걸 어제 그 우리 뉴비씨 개건 기자인 하승주 기자가
페이스북에다가 저거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관련하면서 저걸로 소개하면서 이제 좋은 글을 올렸었는데, 네, 너무 글이 좋던데 다 길어서 소개는 네,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마침 하승주 기자하고 네. 어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하다가 네. 그냥 야, 녹음하러 와라 해가지고 일요일 날 네.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이거 이런 내용과 예,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아, 나는 민주당이다. 마침 또 그 일요일 날 부산에서 첫 행사를 갔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민주당이다. 네,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건데. 예,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일요일 날 녹음하기로 했고 네. 저도 사실 지금 하승주 기자가 쓴 글을 네. 예, 아직 못 읽었어요. 바쁘시니까요. 예, 못 네. 읽어서 어제 이야기도 잠깐 들었는데 네. 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지금 지나갔네. 예, 네, 맞습니다. 지나갔는데. 너무 길어갖고 사실은 천천히 읽어보셔야 될 글인데 제가 정말 결론이 너무 좋아서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지도자는 그래서 맨날 OECD 가입국 선진국 타령을 그렇게 그 맨날 GDP 가지고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OECD 국가 평균치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뭐 소득 중심 그 성장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네. 각종 복지 재원 투자를 하고 네, 그렇죠.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침해 국가 보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위한 정책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뭐 아, 그 혈세가 어쩌고 어? 뭐 나라가 뭐 국민들 먹여 살리네 어쩌네. 그러니까요. 어? 복지가 포퓰리즘이네 어쩌네. 이딴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며 진짜 선진국답게 네, 해야죠. 맞습니다. 네. 사회 정의를 좀 실현하는 경제, 포용성 이런 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신 거고요. 사실 그 하루 전에 우리 성수동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 또 회의를 주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이후에 또 바로 이 경제 관련된 행보를 좀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직전 날에도 그 과로사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를 했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일 제대로 안 하면 행정해석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 네. 그래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그 동시에 그 다음날 어제죠? 네. 어제 그 성수동 가셔가지고 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네. 그제입니다. 네. 아, 벌써 그제입니까? 네, 벌써 그제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제 이제 이분을 또 네. 만나시고 구리아 사무총장을 네. 3일 연속 이게 전부 정책이라는 것이 별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네.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일자리부터 해서 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본다면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책을 정말 하나하나 그러니까 소위 그 한국의 진보 뭐 세력 뭐 민주 세력 보면 좀 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막 추상적 같이 그렇죠. 하루아침에 뭔가 네, 맨날, 엎어 뒤집어지는 네. 그런 근데 이야기.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꼬박 따박따박 네. 하나씩 챙기시면서 가고 있다는 거. 그걸 네. 제가 조금 이제 큰 스케일 크게 지금 설명을 포장을 그렇게 해 드리는 건데 네, 대통령께서는 예, 조금만 디테일하게 그렇죠. 구체적인 정책을 하나씩 챙기시면서 예,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하나 좀 한 발짝 예. 한 발짝 해 나가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경제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환경 관련한 문제이기도 한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신고리 오리코기에 대한 네.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이라기보단 권고안이 나왔죠. 권고안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59.5% 네. 그리고 건설 재개 반대 의견이 40.5% 네. 좀 큰 차이죠? 많이 큰 차이죠? 네. 거의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맞습니다. 아직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네. 걸로 이해가 되고요. 19% 차이.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런 시민들이 이런 공론 과정에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그 어떤 결정, 정부 정책을 중요한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공론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비록 권고안이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권고안대로 신고리 원전은 건설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그렇죠. 하나의 모범적인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선한 의지, 선한 뜻만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소위 우리 한국 사회 진보 진영이 맨날 좋은 이야기 많이 떠들잖아요. 많이 떠들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전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그렇죠. 조금은 가짜는 우월의식, 선민의식 같은 거 갖고 있는데 네. 이번에 좀 교훈을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뭐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그렇죠. 세상에서 실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원전 반대, 뭐 원전이 어쩌고저쩌고 많이 떠들었지만 여전히 지금 아직 시민들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좋은 교훈으로 삼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길게 보면 이번 꼭 박사님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 네. 제 지금 읽고 있어요 지금. 네 대본은 평소에 읽지 예. 않으시는. 넘어갑시다. 나중에 건설업 박사 나중에 네. 제가 그러면은 우리 정치 신세계 한번 네 혹시 예, 이 얘기가 모시겠습니다. 조금 계속 나온다면 한 번은 정신세계에서 이걸 정리해서 네. 한번 소개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네.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또 다른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소개시켜드리자면 일단 민펀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 펀드를 줄인 이름 같은데요. 이거 간략히 예.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네, 이게 아시나요? 네. 이건 어제 제가 한승주 기자한테 그런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네. 그 우리 대의민주주의제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지금 대폭 확대하고 있죠. 네, 확대하는 네.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약간 재원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재원을 당원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그렇죠. 네, 당원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저기 지금 부산에서 시작하는 혁신 네. 콘서트 있잖아요. 네. 이런 콘서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비용 같은 것들을 그렇게 소요 그 좀 재원으로 네. 사용하기 위한 펀드입니다. 그렇죠. 네. 일종의 펀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리당원들이 일반 당비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일종의 특수 당비. 이것도 당비에 포함되기 특별 때문에 당비. 네, 특별 당비. 예. 그래서 당원들만 일단은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계좌가 5천 원부터 시작을 네. 한다고 하고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뭐 10만 원 이하 뭐 10만 원 이상 나눠 가지고 또 세금 공제 소득 공제 되니까 네, 참고하셔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네. 네. 이번 펀드는 지금 그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특별 당비를 모으면 이거 가지고 뭔가에 당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용하는 이제 비용으로 쓰겠다는 건데 네. 이번 펀드는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 진행자 그다음에 강사 양성 프로젝트를 이 비용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네. 그 프로젝트의 지금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지금 시작을 그렇습니다. 하죠. 일정이 네. 나왔는데 부산이고요. 네. 아,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출연진이 화려합니다. 최재성 정발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 그다음에 한민수 여선웅 장경태 정발위원. 네, 이렇게 네. 해서 1부는 뭐 집단 토론 진행자라든가 강사당 이런 것들에 대한 양성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 2부는 뭐 축하 공연도 있고 또 당원들이 또 자율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토론 기회도 있고 하다고 하니까요. 부산에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대전 네. 10월 29일에 대전. 네, 그리고 29일이네요. 30, 네, 네. 31일 화요일에 네. 광주. 광주. 그리고 11월 2일 목요일 대구. 네, 이 순서로 이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민펀이라는 펀드는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그렇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펀드. 펀드죠. 예, 네. 그렇게 되고요. 이번 행사는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네. 하는 소규모 이 토론 문화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할 때 그 토론을 관리해주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예, 퍼실리에이터라고 네. 하는데 그런 그 퍼실리에이터를 이번에 이제 양성을 해서 예, 그런 그분들이 교육받은 걸 가지고 또 각자 이제 소규모 토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퍼실리에이터를 네.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일반적으로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참여를 하시면 도움 네.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그 최재성 의원 전 의원 위원장 네. 페이스북에도 있고 가보시면 이것도 신청하는 예, 콘서트에 참여 신청하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셔서 참여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민주정편에서 그 프로그램 하고 있죠. 한끼 듭쇼.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김남우 씨가 또 요리를 하고 최재성 위원장하고 우리 김빈 디지털 대변인하고 네.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방송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2회까지 아마 나간 것 같아요. 내일도 7시에 네, 할 거니까. 두 번 나갔고 네. 네.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아이 내가 키운 사람들을 다 빼갈라 그래. 네. 아 어? 누굴 키우셨죠? 김남훈 씨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식구들을 우리 식구들이죠. 네. 우리 식구들이죠. 네, 그렇죠. 하승주 기자 사실 지금 정발위원회